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블록스에서 지금 한국 시장 세일즈를 총괄하고 네.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네, 파이블록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파이블록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 지금 고객사 수만 거의 2,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회사의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창업자분들은 이스라엘 출신 분들이시고요. 네. 저희가 헤드쿼터 같은 경우는 뉴욕에,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 같은 경우는 68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럼 그 정도면은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하는 걸까요? 네. 1인 기업인가요? 네. 저희가 그 커스터디 쪽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네. 테크 회사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좀 그 평판적인 면에 있어서는 네. 네,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파이어블럭스는 STO와 관련해서 어떤 또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ST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금융회사분들이 저희 고객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뭐 토큰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송금하거나 뭐 보관하거나 할 수 있는 커스터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TO 시장을 파이어블럭스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물론 뭐 유명한 시장이니까 네, 사업을 네. 계속 영위하고 계시겠지만 네. STO 시장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은 이제 STO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향후 네. 5년에서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많은 금융기관분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이어블럭스가 전 세계에 이제 뭐 파트너사들이나 고객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마켓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사실 미국이랑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있는데 올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쪽에 고객사들을 많이 온보딩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고객사분들이 많이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한국 시장을 네.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한데 한국의 네. STO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한국의 STO 시장은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고 규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제 금융기관 분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이제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서 이거를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 분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네. 이런 유즈 케이스를 많이 공유를 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그 한국 시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관 쪽에 좀 사례들을 몇 번 언급을 주셨는데 네. 리테일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럼 파이어블록스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B2B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네. 기관 고객사분들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파이어블록스가 함께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 네. 가장 좀 우수했거나 성과가 좋았던 사례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인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우는 플립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플립카트가 NFT 에어드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의 출시와 함께 이제 NFT 그 드롭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백 명의 그 유저들한테 네. 이렇게 드롭을 하는 그런 좀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기관급의 어떤 플랫폼을 찾으시는 입장이셨는데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가 좀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로서 이미 그런 그 유즈 케이스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유즈 케이스들이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STO 시장의 미래는 또 어떻게 그리실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은 또 이게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디스커버 되지 못했던 네. 많은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장의 어떤 규제 틀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협업을 할 기회가 많이 네.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네. 어떤 관점이에요? 일단 이
STO라는 거, 토큰화되는 그런 기술 자체가 플랫폼 네. 제공하는 테크 자체가 네.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쵸. 그런 것을 이제 기관급으로 확장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 특히 보안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킹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해킹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거나 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저희 회사가 좀 강점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STO 진입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디지털,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금융적인 흐름이 이제는 디지털의 어떤 새로운 변화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쵸. 대세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네. 자문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테크 기업이라는 점에서 네.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